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아입니다. 한국에서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 차량 브랜드와 제품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싱 모델로 8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레이싱 모델이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레이싱 모델은 일반 모델이랑 좀 다른 게 이제 레이싱 경기를 해요. 이제 경기를 할 때 이제 선수분들 케어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된 팀, 이런 소속된 그 대회 이런 걸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관람객분들이랑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선수 케어랑 이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레이싱 모델은 이제 정말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만 활동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활동하는 것들이 따로 있나요? 자동차 경주 말고도 일반적인 이런 자동차 관련 행사 이런 거 많이 하고요. 뭐 모터쇼라든지 뭐 튜닝카 쇼, 뭐 신차 발표회, 그 아니면은 뭐 바이크 그런 대회도 하고요. 자동차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어떻게 해서 레이싱 모델이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오디션 같은 거 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 오디션에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차 옆에 서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거에서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막 약간 좀 뻔뻔한? 네. 처음 이제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셨을 때 데뷔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22살 네. 그럼 이제 레이싱 모델이 되기 위한 경쟁률은 얼마나 치열한가요? 면접이나 미팅 가면 뭐 모터쇼 같은 경우도 한 200명씩 오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당? 네, 200명 중에 뭐 많으면 한 10명 뽑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한 20대 1인가? 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키가 어떻게 되신 거죠? 저는 좀 일하는 쪽에서 좀 작은 편이에요. 많이. 저는 168? 작은 편이고 크면은 77, 8도 있어요.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이제 몸무게도 여쭤봐도 될까요? 제 키에는 한 50? 아무래도 이제 레이싱 모델들 하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이제 성형 관련된 의혹인 것 같아요. 이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성형 관련된 성형 수술이나 시술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당연히 해봤죠. 아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 뭐 성형이나 이런 시술 이런 거는 저는 좀 필수라고 생각해요. 필수라고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리프팅 이런 거는 좀 주기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레이저라든지 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주기적으로 해요. 네. 뭐 보톡스 이런 거, 뭐 미간이라든지 뭐 턱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레이싱 모델들은 이제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요? 요새 뭐 팔로우스 같은 경우도 보통 다 막 10만에서 20만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20만 명 넘게 보이고 계시잖아요. 레이싱 모델에게 SNS가 얼마나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약간 예전에 팬카페처럼 그만큼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면 뭐 인기도 있고 약간 파급력이 있다고 하니까 팔로워 많다고 하시면은 뭐 업체 측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럼 그만한 팔로워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가 팔로워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정말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유할 만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사진 하나 올려도 조금 좋아할 만한 사진들 같은 거 예쁜 거 올리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글 내용 같은 것도 좀 더 생각 많이 해서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피드를 봤을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로 네,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외모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제 안 되는 걸까요? 딱히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은데 뭐 재밌게 말 쓰시거나 내용이 재밌으면은 뭐 굉장히 팔로워 많으신 분들도 요새 많더라고요. 제가 참고할 만한 자세나 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자세나 포즈라고 하면 좀 라인이 살아있는 뭐 그런 포즈가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떤 자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약간 따라해 볼 만한 거 있잖아요. 따라해 볼 만한 거? 뭐 힙이 강조되는 뭐 그런 포즈라던가 청바지를 입었다고 막 이러면 뒷모습 뭐 약간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좀 팔로워스 늘까요? 네, 그럼 팔로워스 늘 것 같아요. 100명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져요? 저 이러면 저도 약간 이러면 안 나오네. 혹시 해외 팬분들도 계셨나요? 뭐 제가 그 중국 팬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나요? 팬분들로부터? 조금 약간 이상한 각도에서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찍으시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도 많죠. 네. 예를 들어 여기서 팬분들이 촬영하신다면 어떤 각도로 촬영하셨던 거예요? 약간 뭐 치마 속을 찍는다는 느낌? 막 이런 거 가끔?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이제 뭐 직원분이나 뭐 스태프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제지를 좀 부탁한다 그런 식으로 대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걸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뭐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고 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슈퍼레이스라고 해서 용인 트랙에서 자동차 경주 레이싱 경기가 있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레이싱 모델로서 평균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아침에 그 포토 타임 해가지고 사진 사람분들과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그리드 워크라고 해서 이제 그리드에서 이렇게 관람객분들이랑 선수분들이랑 모델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 관객과 소통하는 그런 타임도 있어요. 그리고 피트 워크라고 해서 이제 피트에서 이제 서 있으면서 이제 그때도 홍보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있고 나 경기 시작 전에 그 경기 시작하는 알림을 하는 그런 번호판 같은 뭐라고 하지? 3분 전, 5분 전 이런 거 티켓도 들고 그리고 이따가 시상식 1, 2, 3등 정이잖아요. 그때 시상식도 진행합니다. 이 일을 즐기시는 이유에 자동차도 포함이 되나요? 어렸을 때는 모델 할 일 하기 전에는 자동차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레이싱 경기 자주 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직접 경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 좀 속상해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는 모습 보면 되게 좀 감동도 받고 저도 같이 기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태껏 활동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거나 가장 갖고 싶은 드림카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쉐 차량 뭐 드림카로 하면 갖고 싶어요. 네. 왜 그 차량을 가장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조금 뭐 굉장히 스피드도 좋고 뭐 디자인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뭐 약간 섹시한 면도 있고 저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그럼 모터쇼랑 카레이싱이랑 뭐가 다른가요? 카레이싱은 직접적으로 자동차로 해가지고 경기, 그 자동차 경주를 하는 거고요. 모터쇼는 뭐 신차라든지, 신차를 타본다든지, 약간 아니면 기존에 있던 차량을 본다든지, 이렇게 차량을 전시해놓는, 그래서 완전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방금 모터쇼에서도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서양에서는 모터쇼에 레이싱 모델을 출입시키는 것이 여성을 성상품화한다고 말을 비난을 많이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왜 여성 상품화인지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모든 제품에 다 여자 모델들이 들어갈 때도 있고 남자 모델들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굳이 여자가 거기 옆에 선다고 해서 왜 여자는 성 상품화로 그렇게 보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하고 계시는 활동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이따가 저 그리드 워크나 피트 워크 하면은 이제 관객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예쁜 모델분들도 많고 멋진 레이싱 선수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레이싱 경기 현장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레이싱 모델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뭔가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좀 너무 야하다던가 약간 좀 섹시한 느낌만 강하지 않는 모델인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또 막상 그렇지도 않고 요새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또 활동들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나요? 좀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나 약간 그런 걸로 좀 힘들었을 때?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님 본인과 관련된 이제 기사 같은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네네네. 주로 어떤 기사가 많이 실리나요?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죠. 그럼 이제 댓글도 다 보시나요? 뭐 여자분들한테 많이 달리는 뭐 그런 악플들 좀 있죠. 뭐 약간 성희롱적인 악플들이 많죠. 저는 좀 근데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거 다 신경 쓰면 못 하니까. 근데 최근에 사례들을 보면 악플로 되게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항상 생각하거든요. 뭐 악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했을 때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신경 쓰고 살면 진짜 인생이 좀 암울하고 피곤해지지 않을까. 네, 레이싱 모델로서 얼마나 더 앞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신가요? 모델 일도 뭐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보여지게 뭐 나쁘지 않으면은 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이제 앞으로 레이싱 모델로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지금 많이 인식이 좋아졌는데 너무 야하고 섹시한 그런 느낌보다는 다양하게 있는 이미지, 뭐 스포티한 거라든지 귀엽고 약간 러블리하고 이런 다양한 이미지도 있다라는 인식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화려한 느낌보다는 경기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거든요. 뭐 선수 케어라든지 대회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직업군 모델들은 되게 열심히 살고 이런 느낌, 좀 성실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많이 알려져서 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이미지가 박히지 않을까요?